운동 가기 전에 오늘의 머슬하님 어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하체 운동을 하면서 실수하고 있는 세 가지를 알려줘볼까요? 사실 남자들이 엄청 두껍지는 않아도 섹시하게 갈라진 허벅지 근육과 봉긋한 엉덩이를 갖고 싶어 하잖아? 하지만 스쿼트나 레그프레스 등 대표적인 하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엉뚱한 곳으로 자극을 주고 있거나 혹은 다른 협응근으로 힘이 분산이 돼서 제대로 타겟 부위를 고립해서 효율적으로 키우고 있지 못한다고 해.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허벅지를 키우기 위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실수들은 뭐가 있을까? 가장 먼저 바벨 스쿼트 맹신론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해. 물론 바벨 스쿼트가 정말 좋은 운동이고 안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야. 단지 자신이 제대로 키우고 싶은 부위가 전면 허벅지 또는 둔근이라면 가장 적합한 운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좋은 운동을 알려주기에 앞서 바벨 스쿼트는 전체적인 코어를 활용하면서 특히 등 하부, 즉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운동이라고 해. 한 연구에서는 스쿼트 동작에 따른 주 사용근의 활성화 정도를 비교해봤는데 허벅지 중에 당연히 내측관근과 대퇴직근의 활성도가 가장 높았고 제일 낮은 곳은 외측관근이었다고 해.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등 하부의 개입도 상당하다는 걸 볼 수 있지. 그 수치는 대략 60% 정도이고 조금 과장하자면 다른 허벅지 근육과 크게 차이가 없는 거지. 이는 힘과 에너지가 등 하부나 다른 협응근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전면 허벅지로 집중해서 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근비대를 위한 최대 부하를 가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허벅지 근육의 성장만을 원했을 경우에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야. 아무튼 허벅지의 사이즈만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등 하부의 개입이 적어야겠지. 그래서 이를 위한 대표적인 운동에는 핵스쿼트와 펜듈럼 스쿼트가 있어. 하지만 내 생각에 이 두 머신은 국내에선 흔하지 않아서 바벨 스쿼트와 가장 유사하면서 대체할 만한 걸로 스미스 머신 바벨 스쿼트를 하면 어떨까 싶네. 실제 2014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미스 머신 스쿼트가 등 하부의 개입을 상당히 줄여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해. 그래서 전면 허벅지의 한계까지 강하게 운동을 해줄 수 있었다고 하고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난 프리 스쿼트로 허벅지에 자극도 잘 주고 사이즈 키우기에도 전혀 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라고 하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하체 운동 시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를 알려주도록 할게. 이 부분은 나도 예전부터 많이 들으면서 잘못된 상식으로 자리 잡혔던 내용인데 바로 무릎이 발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무릎에 통증을 유발한다 뭐다 그러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햄스트링과 특히 둔근에 자극을 많이 주는 동작이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허리도 너무 숙이지 않고 깊게 앉으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결국 전면 허벅지를 제대로 조지겠지. 하지만 이 또한 유연성과 신체 구조에 따라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2022년 연구 결과를 살펴볼게. 여기서는 스미스나 프리웨이트 스쿼트가 큰 차이 없이 좋은 운동 효과를 보였다고요. 앞에서는 허벅지를 키우려면 프리 스쿼트가 별로라고 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똑같이 좋다고 한 이유가 있더라고. 스쿼트를 할 때 뒷굽이 높은 걸 신거나 작은 원판 두 개를 발 아래에 깔아서 뒷꿈치를 높여주면 더욱 자연스러운 자세와 함께 가동 범위 증가와 등 하부의 개입은 줄여주면서 전면 허벅지의 개입을 극대화할 수 있대. 반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자세를 취하면 저절로 몸이 더 숙여지고 결국 등 하부의 개입이 커지게 될 거야.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뒤꿈치를 높여서 무게중심을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몸은 더 수직으로 세워질 거고 무릎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더 깊게 앉을 수 있게 된다고 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도 불편하다면 무릎의 각도를 15에서 45도 사이로 조금씩 벌려가면서 최적의 자세를 찾으면 될 것 같아. 아무튼 이에 대한 개념이 스쿼트뿐만 아니라 레그프레스나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등에도 똑같이 적용된대. 여기 2008년 논문에 따르면 레그프레스를 할 때 발의 위치를 아래에다 두고 하면 전면 허벅지, 위에다 두고 하면 둔근으로 타겟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 물론 이때 발을 아래로 두고 하다가 뒤꿈치가 떨어지면 등 하부의 개입과 함께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뒷굽이 높은 걸 신어주면 좋은 거고 또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런지나 스플릿 스쿼트를 할 때도 똑같이 적용하면 전면 허벅지 또는 둔근을 원하는 대로 타겟할 수 있다고 하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허벅지로 개입이 커지기 때문에 이전에 거뜬히 하던 무게는 못하게 될 거야. 그래서 무게를 낮추고 2-3초간 천천히 내려갔다가 1-2초간 올라오는 방식으로 깊게 앉았다가 일어나주면 더욱 효과적으로 허벅지 사이즈를 키울 수 있다고 해. 다음 세 번째로 하는 실수는 대퇴직근 단련을 무시한다는 거래. 이 부위는 중간 관근과 같은 위치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대퇴직근은 무게를 들어올리는 근육이라기보다는 골반과 무릎 관절의 굽힘과 펴짐을 담당하는 근육이라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스쿼트나 레그프레스 등에서는 나머지 대퇴사두 근육의 활성도는 높지만 대퇴직근은 매우 적다고 하더라고. 이를 키워줘야 제대로 큰 하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2021년 연구를 통해 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이 연구에 따르면 5주간 스쿼트만 한 그룹과 레그 익스텐션만 한 그룹의 대퇴직근 성장도를 비교해봤을 때 레그 익스텐션을 한 그룹이 더 눈에 띄는 성장을 가져왔다고 해. 그리고 스쿼트 그룹의 대퇴직근 일부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형님들의 하체 운동 목적에 맞게 자세를
생각하면서 수행을 하고 루틴도 알맞게 구성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형님들이 더 강력하고 두꺼운 하체를 만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머슬한 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뒤끈하도록 해.